시스턴 갤러리의 디렉터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도쿄에 있는 화이트스톤 갤러리라고 하고요. 1967년에 처음 문을 연 좀 오래된 갤러리입니다. 일본의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부타이라고 하는 전후 이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분들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제 아직 신진 작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출품작은 에츠 에가미, 그리고 코헤이 쿄모리, 그리고 아루멘 같은 아직 20, 30대 젊은 작가들을 많이 이번에 출품을 했고요. 같이 이제 한국 작가로는 김덕한 작가님, 그리고 권순익 작가님 두 작가님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페어를 보러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밝고 뭔가 젊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하기로 했고 아트페어마다 굉장히 틀리거든요. 나라마다도 굉장히 틀리고 어떤 아트페어를 보면은 관람객이 보기에는 좋은데 휴식 공간이 좀 부족하거나 하는데 이번 부산 아트페어는 카페나 휴식 공간 그리고 콜렉터들 이제 콜렉터블 한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화이트스톤 갤러리 이번에 올해 안에 아마 한국에도 지점을 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제 발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들도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